현대경제연구원의 통계 조사를 보면요. 2020년부터 앞으로 9년에 걸쳐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532만 명 중 자영업자 등을 제외한 임금 근로자 311만 명이 준비가 안 된 은퇴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한 노인 가구의 상대적 빈곤율 비교 조사를 보면 핀란드 11.7%, 미국 18.3%, 대만 19.3%에 이어 우리나라가 46.9%로 나타나 아직은 은퇴 후의 인생 설계에 대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퇴 계획을 아직 못 세우신 분들, 은퇴 후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이 사업은요, 퇴직 예정이거나 퇴직한 장년층의 전문성과 경력을 펼치게 해준과 동시에 재정구조가 열악하고 전문인력이 부족한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기업을 매칭해주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 퇴직 인력의 일자리를 주고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지원 대상은요,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 미취업자, 또한 모집별 해당 분야에서 경력 3년 이상 또는 전문 자격을 소지하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구직자를 채용해 연계하고 싶은 단체일 경우 예비 사회적 기업이거나 사회적 기업으로서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라면 지원 가능하니까요.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혜택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사회공헌 활동의 경우 일일 식비 6천 원을 비롯해서요. 일일 교통비 3천 원도 지급되는데요. 실비 및 활동수당은 시간별로 2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 시간은 월 최대 120시간, 연간 최대 480시간 이내로 참여 신청 가능한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경력형 일자리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주휴수당 또 연차수당을 지원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요, 작년 워크넷 사이트의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메뉴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